Subscribe me. 띠띠빵과 자동차 세 번째 이야기. 뭐야? 바퀴가 빠지다니. 바퀴 한 개 정도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바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럼 빨리 찾아보자. 저기 있다. 누나, 자동차야. 저기야. 이 중에 내 바퀴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좀 찾아줘. 아싸. 내 바퀴다. 고마워. 다른 바퀴도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조여줘. 고마워. 이제 다시 출발한다. 바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럼! 바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동차들이 없었을 거야. 뭐? 바퀴를 한번 클릭해봐.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직접 옮겼어. 여럿이 나눠 들거나 밀어서 말이야. 정말 힘들었겠다. 응!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을까 고민했어. 그러던 어느 날 빗나무가 떼구르르 구르는 걸 보고 아하. 좋은 방법을 생각해낸 거지. 그게 뭔데? 바로 통나무 위에 물건을 얹고 굴리는 거야. 아하! 통나무가 잘 돌아가게 하려고 썰매 날 같은 지지대를 받치기도 했어. 썰매에 통나무 바퀴를 단 것처럼 말이야. 어? 이제 바퀴네? 통나무는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옮겨줘야 하고 바퀴처럼 잘 굴러가지 않았거든. 아~ 굴 때! 그러다가 바퀴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굴대를 끼웠어. 더 잘 굴러갔다! 이건 진짜 바퀴 같아. 그렇지? 속에 꽉 찬 바퀴는 너무 무거웠어. 사람들은 바퀴를 가볍게 하기 위해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가벼운 바퀴가 더 빠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아, 그렇구나. 오늘날의 자동차 바퀴가 되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한번 클릭해봐. 알았어.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이 끄는 인력거나 가마, 그리고 말이나 나귀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어. 그러다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만들어졌지. 증기나 전기, 휘발유가 연료로 사용됐어. 하지만 초창기의 자동차들은 빠르게 달릴 수도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도 없었어. 오늘날의 자동차들이야 휘발유나 경유, 가스로 움직이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종류도 굉장히 많아. 어? 이건 못 보던 차들이다. 미래의 자동차들이거든.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 태양열이나 물,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만들어질 거야. 하늘을 날거나 물속을 다니는 자동차들이 나올지도 몰라. 우와, 멋지다. 자동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도 나올까? 그럼 뽀롱이도 타고 다닐 텐데. 그럴지도 몰라. 뽀롱이 내가 과학자가 되어서 만들어봐. 야호! 결승점이야. 자동차야, 마지막으로 힘을 내봐. 좋아. 룸부룸 부르룸. 아무래도 우리가 꼴찌인 것 같은데? 아깝다. 1등을 놓치다니. 두고 봐. 다음번 경주 땐 꼭 1등 할 테니까. 그럼 다음 경주 때 다시 만나자. 뭐라고? 날 신어. 아, 참. 같이 가.